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구열 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일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층에 한 세대밖에 없는 정말 대형 평수 최고급 빌라 현장입니다. 주차는 먼저 간단히 안내드리고 빨리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녀 세대가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주차장은 이렇게 네 군데 자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도 차가 두 대가 있다고 하시면 이 앞쪽에도 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 뒤쪽에도 이렇게 주차공 하실 수 있게끔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전 세대가 이렇게 앞에 바로 있는 이 숲, 이 산조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망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사계절 뷰를 거실에서 정말 완벽하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실 들어오시면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이렇게 킥핸자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아래쪽에는 이렇게 우산 보관함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넉넉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문은 삼면도 슬라이딩도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우선 거실이 보이는데 거실이 대형 평수에 걸맞게 정말 굉장히 넓게 정말 운동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저 끝까지 보이시면 정말 공놀이를 해도 괜찮을 정도의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그리고 거실 앞에서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숲조망이 보이기 때문에 사계절 이 산조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조망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보니까 거실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의 이 조명도 보시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다른 현장과 달리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트홀 공간, 아트홀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 소파 공간 같은 데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서 5-6인용 소파를 두셔도 공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템파보드로 포인트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줬어요.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에서 일단 보시면 이렇게 투명 유리로 거실을 주방을 볼 수가 있고요.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와서 보시면 보이십니까? 주방이 거실 크기예요. 주방 거실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넓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D급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방창도 정말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주방에서도 이렇게 산조망을 감상할 수 있고요. 정말 너무 좋네요 집이. 여기도 보시면 싱크볼도 뭐 식당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부 쿠탑 하이라이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주방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이 진짜 엄청 높네요. 다시 봐도 이쪽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와, 정말 굉장합니다. 여기 밑에는 이렇게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놓는 공간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식기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뭐 흠잡을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용도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보일러가 준비되어 있고, 그 옆에 이쪽 수도도 나와 있어서 세탁기도 돌 수 있습니다. 세탁기를 놓는 공간은 이쪽에 사실상 따로 있어요. 이쪽에서 건조기 위아래로 두고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는 이렇게 빨래 건조대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주방과 거실만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집 같아요. 흠잡을 곳이 정말 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냉장고 자리는요,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안쪽에 냉장고, 뭐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 반대쪽 벽에 뭐 두 개에서 세 개를 놓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또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실과 주방을 안내 드렸고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실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우측에 있는 방부터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인데, 첫 번째 방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즈 굉장히 넓게 나왔거든요. 방 조명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었고요. 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이쪽에서도 저기 이렇게 3조방이 보여요. 첫 번째 방에서도 굉장히 넓고 조망도 좋고, 어디 흔적을 곳이 정말 다 한 군데도 없어요. 집이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지금 두 번째 방 들어왔는데요. 전 여기가 지금 안방인 줄 알았어요. 너무 넓어서. 근데 여기 안방이 아니에요.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창이 정말 엄청나게 큰 대형 창이 있거든요. 이 창에서 보시면요, 숲조망이 정말 엄청나게 진짜 잘 보입니다. 와, 정말 어디 뭐 펜션이나 아니면 캠핑에 온 그런 느낌이에요. 조망이 너무 좋아서. 그다음에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집이 너무 넓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 이제 보시는 방이 세 번째 방인데, 이쪽 방은 구조가 살짝 좀 이상하게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좀 꺾여 있거든요. 방 구석이 방이 좀 꺾여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쪽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는 대신에 이렇게 발코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셔서 한번 뭐 바람 쐬고 하실 때 정말 좋은 공간이에요. 발코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 방 안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 네, 여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아까 보셨던 두 번째 방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이 안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안방에도 발코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은 아닌데, 나오셔서 한번 바람 쐬고 그러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번째 방까지, 네 번째 방까지 안내 드렸고요. 여기 안쪽은 이제 부부 욕실이에요. 부부 욕실도 들어오시면은, 부부 욕실이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가 아니어서, 이렇게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 벽 타일도 바닥 색상이랑 똑같이 맞춰서, 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샤워를 하실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기준층은 전부 안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복층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고 올라가기 굉장히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복층으로 올라오시면요, 이렇게 그냥 통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층고 또한 굉장히 높아서, 층고도 높고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는 것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또 보조 주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싱크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이렇게 대형 창이 있어서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숲조망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정말 조망이 너무 좋네요. 보니까 여기 복층 끝에 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짐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다 보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테라스로 지금 나왔는데요. 우선 바로 이렇게 나무 데크가 깔려 있어요. 바닥에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테라스가 진짜 무슨 집 하나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앞에는 인조잔디까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캠핑장 따로 가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캠핑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인조잔디 바닥에다가 텐트 설치하시고 이쪽에서 숙조만 감상하시면서 고기 구워 드시고 바베큐 파티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어디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정말 안산 그 1동에 있는 정말 고급스러운 빌라를 안내해드렸어요. 자녀 세대는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층 하나랑 기준층 하나, 자녀 세대 두 개밖에 남지 않아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